저런 애는 어떡하지? 제 그늘. 제 그늘 있잖아요. 둘, 둘 그렇게 앉을까요? 넷이 쪼그려 앉아서 할 수 있죠. 그래서 말고 둘, 둘 앉을까요? 저런 애도 있어. 제가 그거 좋은 생각 하잖아요. 둘, 둘. 그러면 이렇게 당첨 형이랑 좀 같이 하시고 형이랑 교회랑 같이 하시고 헐! 형님 조금만 기다려 계세요. 이준이는 안 맞는 것 같아서 형님 낚싯대 갖고 올게요. 조금만 기다려주세요. 손맛이란 게 있잖아. 아니, 맛있잖아요. 아, 한국에서 못 잡아왔어? 한국뿐만이 아니라 전 정글 와서요. 낚시해가지고 성공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. 정말 형하고 다녀야겠구나. 네, 그러니까요. 형의 귀를 받아서. 나 귀 다 뺏겼나봐. 근데 너 저기 시청자분들이 누군지 알겠니? 다가졌어. 그러니까 약속하던 아줌마 같아. 진짜? 그냥 이런 나무를 나무를 계속 잘라서 일자로 쭉 놔. 이렇게 요만큼만 잘라서. 오빠는 편하게 내려가는 거 같다. 하루 아침에 댕겨. 형 어디서 배웠어요? 시골에. 어? 시골에 간다고 아무나 다 잘하는 건 아니잖아. 공부 안 하고 맨날 돌아다녔어. 형 거기 뭐가 걸리는 거지? 다리? 뭐? 아, 진짜 너무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든다. 먹고 살겠다고. 두 마리만 잡아도 7명이 배불리 먹을 수 있는데.